안녕하세요. 디즈팟입니다. 현재 원기옥 딥다 모으고 있죠. 훈이 238기가 있어요. 아니 사제랑 마법사 바로 될 것 같죠? 열심히 심하니까 이것도 한번 강화 좀 시켜주고요. 삐리리뽕! 이제 50레벨도 거의 되겠네요. 나는 어떤 이제 슬슬 평균 49 정도 됐네요. 자, 여기다가 아이고 네. 지금 롤로노아 패키지 샀던 것 때문에 지금 티켓이 넘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기 동료 받아주고요. 아무래도 20일까지 이게 버틸 테니까. 아 무기 아니구나. 좀 힘들겠지만 좀 버티다가 한번 다 털어야겠네 아레나에. 이제 뭐 여기 다 뽑았거든요. POL 뽑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걔밖에 못합니다. 그 무투가 마카엘밖에. 얘 빼고 다 이제 그거거든요. 다 초월은 다 악강까지 찍었어요. 초월은 이력 없습니다. 뽑을게요. 이렇게 뭐 악강이죠. 재료로 써야죠 뭐. 아니 요번에 어떻게 뭐 바뀐다니까 한번 봐야 되겠고. 이것도 이렇게 추가하면 그냥 맥강하고 울강 이렇게 있네요. 좀 나아졌네. 두 개 합치면 악강이죠. 개꿀. 재료로 쓰든가 뭐 봐야겠죠. 지금 캐릭터 강화권도 많이 있죠. 악강 되나? 오, 딱 가능이 안 되네. 7강 되네. 여유가 없나? 어딘가 있을걸요? 환수. 뿅. 어디 없나? 있을 텐데 말이죠. 뭔 소리야? 사용기간이 만료됐다고? 이거 뭐야, 이거? 나 이거 왜 갖고 있냐? 와, 완전 멋있네요. 와. 언제 한번 장비 세팅 다시 해야겠네요. 캐릭터 강화 물량 이제 없나? 있을 텐데. 어, 있네. 30개 개꿀. 30개? 이게 단가? 더 없나요? 더 있을 텐데. 부훈명희. 부훈명희. 있네요. 넉넉하네. 괜히 쫄았죠? 이렇게 해서 하나 정도는 울강이 가능할 거예요. 와, 1160개 되네요. 두 개도 가능하겠는데. 이제 고민해야죠. 어떤 거 해야 될지. 이제 슬슬 아래라도 돌리고 모두 해야 되는데. 원기옥 맛이 잔뜩 먹고 있죠. 소정도 먹고 있고 이제 신발도 먹고 있고 이제 당분간은 또 버닝 포인트 50%니까 저거 계속 달려야 되죠. 골드가 쌓이는데 뭐 좀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요일까지는 전보 타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지금 골드가 넘치기 때문에 뭐든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귀여운 비네타 위에다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아마 충분하겠죠? 골드 좀 많이 쓰니까. 어차피 이게 제가 원기옥을 풀 때 되면 이제 골드가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좀 소모해놨기 때문에 뷰네타 아크강 정도 바로 가놓겠습니다. 있으니까요. 어차피 아크강 선적도 3개 받으니 5개 받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맥강 달성했습니다. 강화 링거 인간? 이건 뭐냐 이거? 울티강화 갈게요. 네, 아주 좋구요. 아마 조금 더 바꿔야겠네요. 몇 개만. 그래서 울강 좀 바로 가고, 악강도 바로 가보겠습니다. 아, 더 뷰네타. 잠깐만. 그 애들 재료 쓰면은 좀 아낄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울강 했죠? 그 인체 무력화 링걸 얻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투로 또 올랐구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한번 흡수강 한번 써줘야죠. 자, 맥강하고 울강 하면. 울티밋 1강이 되고 얘까지 하면은 네 이렇게까지 되네요. 울 3가지 반환까지 되네. 이런 택도 없고 이렇게 두 명만 합시다. 어차피 초월 아크강 선택권도 아마 좀 받을 거거든요. 미션도 있고 이거 두 개만 하고 퓨에를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사제께 넘치기 때문에 쓸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이렇게 해서 울 플러스 1강 되고 반환 됐죠?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하면 됩니다. 조금 모자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울티밋 3강도 되고 울티밋 아크강까지 해서 아주 개꿀인 부분
거대 괴술인 것까지 받았습니다. 인체 개조술, 아군의 보수추대. 와, 이거 미쳤네요. 엄청 좋은가 본데. 그래서 뷰네타까지 만들었네요. 그래서 현재 폐양이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아크강이고요. 아래 없네요. 예, 현재 뭐 폐양 동료 꽤 많이 제물로 바쳤는데, 얘네들 다 악강인 거죠. 예, 다 악강으로 했기 때문에 슬슬 언제 하나 했는데, 이 보유 효과도 이제 슬슬. 예, 초월은 이제 딱 하나만 울강이어가지고 지금 하나 하면 바로 두 개 아크강 되고. 태양은 노말도 많은데 아크강도 이제 많아졌네요. 얻은 게 벌써. 네, 조합들이 31개나 된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많지 않겠는데. 이제 벨다만 해도 단일 공격력도 증가하고 디버프 장도 올라가고, 뭐 다르카는 받는 물리 데미지 아주 그냥 많이. 테레나사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테레나스 스킬 공격 증가하는데. 아무튼 어차피 지금 성기사 하나 더 가능하니까 더 준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얘 조르딕도 악강이니까 이제 9개네요. 9개 있네요. 노강은 강화에 못쓰나? 한번 구경 좀 해보겠습니다. 노강 조르딕 하나 있는데, 예, 노강은 안되나보네요. 아, 근데 코스튬에서 안되나보네. 노강은 안되나봐요. 노강 왜 좋냐?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강화된 것만 포함하나보네요. 이렇게 해서 흡수된 것도 반환돼서 이것도 이제 성기사로 마법사로 바꿔주고요. 아, 성기사도 이제 키워야 되는구나. 선택권을 좀 고민해봐야겠네요. 지금 방금 써가지고 이제 혼이 또 100개 정도 날아갔는데 이게 잘한 선택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골드는 써야 되는 거 썼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게임은 아슬기는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요번에 이제 패치를 하거든요. 지금 추석 체크도 지금 폐양 맥스를 주는데, 지금 현재 인피니티 업데이트 하는데 엄청 기대가 됩니다. 이야, 아크팽 선택권 다섯 장을 무조건 주네요. 선택권 신이 동료 선택권도 한 장 주네요. 거기다 울티밋 동료 선택권 한 장, 폐양 동료. 아, 출석에서는 아크팽 동료 하나 더. 그러면 아크팽만 여섯 장. 미쳤네요. 거의 다 찍겠는데 이번에. 접속이 두 배씩 보상하고. 뭔 소린지 모르겠네. 상위 등급 보석 획득. 이렇게 해서 아주 좋습니다. 예, 여러분 딱 이제 복귀각 신규각이죠. 잠깐만, 신규 복귀만 신의 동료 한 장을 더 추가로 주는 거구만. 신의 복귀 필요 없는데. 아크 동료 선택권이, 아크 폐왕이면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신의 선택권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맥강 정도 선택권이면 아주 좋겠지만, 그다음에 그냥 신이 선택권이면은 뭐 그렇게까지. 하지만 신규분들한테는 어마어마한 보상인 건 당연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또 루피도 동료도 초정도 완전 다 뿌려버리네요. 벨페오르도 바뀌고. 그렇군요. 뭐 추석 선물 투표도 하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참에 여러분들 별대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십니까? 이만 여기까지만 하고 가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딱 이틀 남았네요. 그러면 뿅.